오늘 저희 개선 포럼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심표윤 시인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선생님은 올해도 저희들과 함께 대구에서 문단을 중심으로 함께 활동하시다가 얼마 전에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서울로 올라가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하고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서울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그때 그 가족회의에서 붙들려가지고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대구로 내려와가지고 대구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25, 6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그 사이에 그 문학에 눈을 뜨고 문학과 인연을 맺어서 대구 지역 참 문우들과 교류를 하면서 한 25, 6년, 26, 7년 됐나, 생활을 하다가 그냥 어떻게 그 서울의 기반이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고향이 아니라 서울에 돌아가야 됐다는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대구에 남고 싶고 가족은 서울로 가고 그 갈등 구조를 이제 마누라 일이 장사가 없어서 따라서 그냥 서울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은 고향이 상주이신데. 예, 그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강에서 가까운 그런 그 마을 아주 그 아담한 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고 정말 그 향수라는 정지용 선생의 향수가 그대로 떠오르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는 그 문단에 오래 몸담고 있으면서 그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 문학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분들이 문단에 뛰어들어서 열정적으로 창작에 몰입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도 그 특이한 어떤 학력과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요. 젊은 시절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수료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학과 관련된 청년 시절의 얘기를 잠깐 들려주시죠. 예. 제가 누님을 따라서 그 시골 그 아예 오래된 그 교회, 참 초가집으로 된 그 교회에 주일학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게 그 영향을 받았는지,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정말 그 기독교 신앙에 빠져들었다고 할까 하는데, 내가 목회자가 되는 길만이 이 세상에 대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교육자가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생각으로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고 참 2년을 그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그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경영학과를 또 전공하시고 그리고 공직에도 계셨고 사업가의 길을 걷기로 하셨는데요. 회가를 훌쩍 지난 늦은 시기에 2007년도에 신상 신인상을 받으면서 시인으로 강단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짐작은 됩니다만은 어느 한편은 놀랍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2년 후에 네. 첫 시집을 냅니다. 이 의뢰미로 본 세상이라는 시집을 상지하셨는데 우선 그 표제 시인 의뢰미로 본 세상을 육성으로 한번 낭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레미로 본 세상. 어레미로 하늘 담아본다.
어레미가 여름 구름 치면 소나비가 겨울 구름 치면 사랑눈이 내린다. 어레미로 바다를 건져본다. 의욕다는 듯 고래 콧방귀 끼고 새우만 파닥거린다. 어레미로 세상을 본다. 모가지 쇠창살에 걸려 허공 헤엄치는 군상들, 미꾸라지는 죄에 빠져나가고 다람쥐만 챗바퀴 굴리고 있다. 예,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이 한 편의 시에 담긴 상상이 우주론적입니다. 어레미로 구름을 얹어보면 비가 내리고, 겨울이면은 거기에 눈이 내리고, 또 바다를 건져보기도 하고 하는 그 놀라운 상상이 펼쳐지는 작품인데, 이 선생님이 작품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서정적 상상의 이 시에 담겨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 시집을 출간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놀라운 결심을 하시는데, 대구에 계시면서 열차를 타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등록을 하시고 정규 교육 과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읽어내는 것은 문학에 대한 놀라운 열정이에요.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예. 제가 그 시인의 그 발을 들여놓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수년 동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끌려왔습니다. 큰아들, 서울에 있는 큰아들한테서 전화를 받고 그 전화 내용이 아버지 손주 안아보러 안 오십니까? 아, 그랬습니까? 이 전화였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쇠망치로 뒤통수를 찔만한 번쩍하는 그런 충격을 제가 그 순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손주를 봐? 순간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상태 잠깐 지난 다음에 그냥 나도 모르게 펜을 꺼내가지고 책상에서 뭘 이렇게 백지에다가 옮겨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접어가지고 주머니 안쪽에 넣고 주말에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 그 강남 어느 산후조리원인데 손주 안아보러 갔는데 산후조리원인데 그 조리원장이라는 분이 손을 씻어라 뭐 소독을 해라 아주 까다롭게 그래요. 아 예. 손주를 산모하고 같이 조리원장이 안고 나와서 응접실에서 안아보시라고 제가 잠깐 그러고 주머니에 갖고 간 메모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 핏덩어리를 보면서 그 메모를 읽고 나니까 그 산후조리원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이시냐. 그래서 아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목사 되려고 신학은 했는데 목사는 되지 못했다. 그러면 교수님이냐. 아 교수는 맞긴 맞는데 대학 교수는 아니고 연수원 교수. 연수원 교수다. 이제 참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이런 할아버지 처음 봤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메모를 액자를 만들어서 자기 조리원에 그려놔도 좋겠느냐고. 네. 그래서 아니 나도 어리둥절해가지고 아이고 처음인데 그래서 그게 뭔 작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글을 올리면 내가 그 이름도 없고 그렇지 않냐. 그러려면 이름이라도 하나 써가지고 글을 놓으라고. 네. 이래가지고 제가 대구에 내려와서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두리번거리게 찾은 게 아, 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 제가 네. 문단에 번을 들여놓게 된 네. 계기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손주가 할아버지를
시인으로 만들어 낸 그렇습니다. 예, 예. 주인공이시네요. 그날 그 출판 기념회 때도 바로 그 손주 네. 대만 개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그 손주가 몇 살입니까? 지금 그 고등학교 1학년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됐어요. 예, 예. 1학년 예. 그리고 그 말하자면 그 손주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예. 갈배는 시공부하러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셨어요. 아, 알죠. 네, 알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스크랩을 네. 꼭 보내줍니다. 네, 그렇군요. 손주한테. 네. 그리고 그 한 5년이 경과한 후에 그립다는 말의 그, 예. 그 가장 긴 말이죠. 예. 가장 긴 말이라는 두 번째 시집을 펴내십니다. 예. 여기서 제가 눈여겨본 작품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만 특히 그립다는 말의 거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예. 이걸 또 한번 읽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그립다는 말의 거리, 그리움의 거리 말인가? 쓰여가는 파도에 실어버리면 밀물로 가늠해서 돌아오는지 포말이 젖은 자리 파도는 다시 철썩이고 얼마나 더 그리워해야 그 그리움 끝 다다를 수 있을는지 네. 아, 예, 예. 이 그리움이라는 어떤 정서, 사랑과 막 이어서 그런 부분이 맥락이 그렇게 연결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심초균 선생님의 시세계는 우리 전통서점, 정통서점, 우리 인간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펴내실 무렵 아마 그 제 기억으로는 달성문인협회 회장님으로 예. 그 중책을 맡고 계셨는데 그때 그 문협 달성지구에서 참꽃이라는 대인시선집을 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비절산 참꽃축제와 관련된 테마시집인데 예. 요 시집이 생산된 과정과 예.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작품 한 편을 또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참꽃이라는 시집은 참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마침 그때 제가 회장을 맡고 있을 때 달성군청이 개청 10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개청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때 그 달성군, 현재도 군수님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만, 김문호 군수하고 저하고 이제, 독대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그 문학적인 그 이슈를 가지고 독대를 해서 달성 100주년을 기리는데, 우리 문인들이, 문학인들이 뭐 기여를 한다든지 달성을 위해서 문학작품을 좀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겠나. 제가 아이디어를 갖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비싼 그 창고시 30만 평의 그 창고 군락지입니다. 그 정상에 네. 전국적으로 참 그 유명한 관광지가 창고 관광지가 되는데 제가 군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수님은 이 창고 군락지를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창고 군락 관광지화 그 관광지화로, 관광지로 좀 이렇게 개발해 주시고, 저는 이 창고 군락지를 세계적인 참꽃시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 참꽃시의 메카. 예, 참꽃시의 메카. 서울의 참꽃시 참 진달래가 유명한데, 그 어떤 맥을 이 남쪽에서 진달래, 네. 아니면 참꽃, 네. 이런 제목으로 이 참, 이 군화, 이 참꽃이 달성군의 군화입니다. 네. 이걸 좀 그, 세계적인 창꽃시, 창꽃시 문학의 메카를 좀 만들자. 네. 이래가지고 흔쾌히 그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제 생각이 전국에서 백인들, 그 시인들, 백인들에게 원고를 청탁해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구상을 정리돼가지고 대구 시인 우리 회원들을 그렇지만 대구 시인 전국구의 네. 그 무림자 저 시인들 100인을 제가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제가 원고 청탁을 받아 제수 전부 원고 청탁 전화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네. 20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의 선물이 네. 이 청꽃이라는 예술로지인데 저도 그때 예, 예, 참여를 해서 맞습니다. 여기 작품이 있죠. 원고료를 10만 원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이 원고료는 전국 최고의 액수가 아니었는가. 예. 100명이면 얼마죠? 1000만 원. 원고료만 1000만 원. 원고료만 1000만 원입니다. 예. 정확하게 1000만 원. 아, 그렇죠.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이 업적에 대해서 그 참여한 시인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아유. 그때 선생님 시도 여기 담겨 있는데 예.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예. 배설산 진달래. 이 시가 조금 어떻게 보면 뭐 하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배설산 진달래 지금 열애 중 신표규. 지난 겨울 눈 속에서 무슨 짓을 하다가 화들짝 알몸으로 뛰쳐나온 거야. 천년 전 천왕봉 떠나셨던 부처님이 불의식이라도 한 거야? 아니면 대견사 중창 소식을 들은 거야? 짓눌렸던 동면의 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눈 다 녹이고서도 온몸 벌겋게 된 자국 투성이야. 매화가 훔쳐보기라도 했어? 아님 산수역에 들킨 거야? 철쭉과 눈 마주칠까 민망해하는 저 눈꼬리하고는 아직도 이글거리고 있는 저 농염한 얼굴 좀 봐. 비설산 신방 흰 커튼 아직 걷지 않은 동굴에라도 들어가 불에 걸린 얼굴 화장 좀 고치고 나와. 핑크빛 화관 연두색 드레스 준비해 놓을 테니 꽃단장하고 어디 한번 하늘 한번 유혹해봐. 네. 아, 이게 놀랍습니다. 보통 그 시인들은 젊은 시절의 서정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데뷔 직전의 어떤 그 몸부림이랄까 그 치열한 습작을 문청 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선생님은 회가를 훨씬 지난 이후에 문청 시절을 겪고 계세요. 예.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인생의 전 구간을 통해서 뒤늦게 이렇게 서정의 꽃을 피우고 그 어떤 시의 열정을 불태우는 이것을 볼 때 선생님의 생애가 아주 늦게 아름답게 꽃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열정이 식지 않은 채로 대구와 서울 왔다 갔다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무렵이었지 싶습니다. 아마 그 수성 아트피아에서 박미영 시인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을 때 제가 거기 아끼는 소품을 하나 내놨어요. 예예, 그렇죠. 아, 기억납니다. 예, 이영철 형의 그림을 내가 내놨는데 예예예. 예. 그걸 심표민 시인께서 아 이거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예예. 예. 하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예예. 그 상당 거금을 세르고 아, 그 작품을 안고 간 기억이 납니다. 예예. 예. 그 뒤에 그 그림이 모티브가 되어서 예. 선생님이 아끼는 작품이 한 개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 지금도 제일 아주 애지중에 예, 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작품이 혹시 발집이 맞습니까? 예, 예. 어디에 들어있죠? 제 2시집에. 2시집이. 예, 예, 예. 예. 이 발집을 읽고, 예. 이 발집과 그 얽혀 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예, 예,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달집 너무 잦지도 말고 너무 뜸하지도 않게
길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발자국 하나쯤 남겨주세요. 잔디 깔린 마당, 철 따라 꽃피는 초당 한 채, 이제야 겨우 이영을 덮었습니다. 보름달 뜨면 피는 꽃들 더 곱게 피어나고 산비둘기의 소쩍새 등달아 눈물 짓는 달집, 아주 한적한 뜰하게 달빛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굳게 닫힌 산문 열고 초당 앞 작은 연못가에 달맞이 꽃 한 송이 피워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아. 이 시와 그 얽혀져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지 싶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그 저도 그 깜짝 놀랐는데요. 체험을 했습니다. 이 시를 읽고 바로 지금 그 달성문협에 있는 그 우리 시인 한 분입니다. 시인 한 분이 그 여류 시인인데 그때 얼마 전에 그 부군을 여의셨어요. 암으로. 네. 부군과 사별을 해가지고 집이 허전하고 무서워서 보름 동안 집을 못 들어가고 이부자리를 사무실에 갖고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 시를 보내줬어요. 사실은 그 달 그 그림하고 그분의 사건하고 연결을 지었습니다. 연결을 지어가지고 제가 시를 만들었는데 그 일화를 들려주는데 무슨 얘기를 들려주냐면 살아있을 때 병실에서 남편이 내 죽거든 너무 자주도 올 거 없고 이따금 진짜 길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만 한 분씩 와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달집 그림하고 네. 딱 매칭이 된 거예요. 매칭이 돼가지고 제가 이 작품을 이제 썼는데 이 작품을 썼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연상, 그 시상을 떠올리게 한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한테 이 시를 보내줬습니다. 이 시를 읽고, 이 보내준 시를 읽고 메일로 보냈는데 마치 그 돌아간 작곡한 남편이 자기한테 걸어오더라는 겁니다. 네. 너무 놀라워요. 그러면서 순간 아니 남편은 저 차가운 지하에서 자고 있는데 네. 내가 무서워서 무섭다고 집에 못 들어가? 그날로 이불보따리 자가지고 집으로 갔다고 저한테 그 뒤에 만나가지고 식사를 한끼 사면서 그 얘기를 토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문학치료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네, 문학치료. 예, 문학. 문학치유. 치유의 문학. 예, 치유의 문학. 이게 참 그 명합니다. 그 일파만파라고. 한 포도가 예쁘게 물결에 부딪혀서 무수한 예. 포도를 일구어내듯이 예. 마치 나비효과처럼. 그죠? 나비효과. 나는 어느 날 젊은 화가로부터 작은 그림을 구했다. 예. 또 어느 한 시에는 소품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 꺼내놓고 그걸 또 신초윤 시인은 그걸 사서 가져가시고 그것과 또 여류 시인과의 생애와 연결돼서 작품이 탄생되고 그게 한 사람의 그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신비롭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도 신초균 선생님은 그 뜨거운 열정으로 문학 세계를 탐구하고 계시고 또 사회적으로 문단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대구 문정 부회장님을 지내시고 지금도 고문으로 달성문학 고문으로 계시고 특히 현재 그 앞으로 저는 이거 대구의 명물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문학과 관련된 테마로 크게 그 B
빛날이라고 기대되는 그 도동시비 농산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도동시비 농산 회장님으로서 이 시비 농산을 앞으로 어떻게 들여다 볼 것이며 어떻게 그 명품을 만들어서 우리 문단세에 남길 것인지 고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 문인들, 우리 한국의 문인들, 아니면 좁게 봐서는 이제 대구 지역사회로 봐서는 대구인데, 대구에 과연 문학적인 명소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연이든 뭐 필연이든, 제가 그 대구의 그 도동,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 문화재, 천연기념물, 1호. 천연기념물 1호, 제1호. 네. 측백수림입니다. 네. 도동 측백수림. 네. 요즘 말로 고쳐가지고 측백나무 숲이라 그러는데, 네. 옛날에는 측백수림을 네. 했는데, 도동 측백나무 숲이 그 천연기념물 1호인데, 여기에 바로 그 도동 시비동산이고 인근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개인이 사재를 들여가지고 한 십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현재 한 100여 개의 그 시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개인이 사재를 그 쏟아부어서 예, 예. 문학적인 어떤 명소를 만들고 계시다는데. 예, 예. 그 개인이 누구십니까? 그 권대자 시인이라고 여류시인입니다. 네. 그 아동문학 그 동시를 쓰시는데 그분하고 인연이 이제 대구 문협에서 제가 부회장 할 때 그분은 여성 부회장으로 계셨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시비동산 얘기가 나와서 이제는 한 그때 한 7년 정도 개인이 이제 개인의 힘으로 해왔는데 도저히 힘이 붙여서 좀 힘들다 그래서 좀 이 문협 차원에서 좀 도와줘야겠다 다른 문인들이 좀 도와줘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그 엄청난 비 시비들이 세워져 있는데 참 혼자 특히 여성의 힘으로 간단하게 좀 힘들겠구나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줘야 돼.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거는 그분의 어떤 뭐 사재를 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면적이 뭐 한 2,000평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넓은 면적에 잡초가 봄만 되면 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막 우거져서 몸이 가려질 정도인데 손수 톱 가지고 나물 자르고 호밀 가지고 풀을 매는거 땀을 띠약볕에 그래서 너무 놀라서 감동을 받아 아 이거 좀 도와드리겠다 해가지고 좀 책에 맡아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입니다. 대구에 문학적인 어떤 명소가 하나 좀 만들어져야겠다 이거는 우리 문인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당국에서도 이건 좀 같이 동참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대구만이 아니고 한국만이 아니고 이 명소는 세계적인 시비 동산의 요람으로 하나의 그 시비 동산의 메카로서 세계적인 메카로서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거는 그 대구 문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개인 게 아니고 그리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다 관광지 척백수림하고 척백나무숲하고 이 도동 시비 동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윈윈 전략을 짜면은 관광 세계적인 관광 상품화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그 문협하고 행정당국에서 좀 같이 적극 힘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두 번 그 시비동산을 방문해서 그 일일이 그 거기에 서 있는 시인들의 작품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 현재로서는 어떤 그 뭐랄까 이 상태로서는 안 되고 예. 이걸 발전적으로 어떤 그 어떤 명소로 가는 길이 없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담하는 자리가 개선토론 사무실입니다. 예. 만일 개선토론이 힘이 될 수만 있다면 이 도동시비동산의 명소 자료에 기여를 하는 데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어떤 그 어떤 그 진행 방향을 그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개선토론 뿐이겠습니다. 대구 문정을 비롯한 문화인들 그리고 지방정부 사회문화단체
합심해서 권대자 위원장이 이렇게 놓은 성과를 발전적으로 확대 재생산해서 세계적인 문화명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일을 들여다보시고 집행하는 회장으로서 좀 큰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사담입니다만은 그 선생님은 저보다 10살 위이십니다. 10살 위인데 그 70이 넘은 그 연세에 문화 청년처럼 제 가방을 메고 서울 왔다가 다시 공부를 하시고 그 제가 장학금을 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예. 뭐 천 원씩 만날 때마다 드렸는데. 예, 예. 학비에 보탬이 됐습니까? 아, 그때 학비가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 참 방금 나이 저는 절대 나이 안 내셨는데 매일신문에 그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진짜 뭐 70세에 네. 고대 그 대학원에서 수석 졸업을 했다고 네, 그 기에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도도 되고 했는데 아 정말 그 장학금 덕분에 네.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메달을 탔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세 돈짜리 금메달을 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세 번째 창작 시집을 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세 번째 시집은 6년 만에 지금 6년 만인데요. 네. 6년 만에 지금 그동안 정말 그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 미뤄다가 행인지 불행인지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할애를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시집 쪽으로 이제는 묶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네. 좀 부지런을 좀 뜬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곧 뭐 이렇게 선을 보일라 그러는데 표지가 마침 어제 제가 네. 보내왔어요. 제목이 뭐죠? 제목이 7번씩 응? 7번씩 7번의 오늘. 이 제목이 좋다 나쁘다 떠나서 점수입니다. 예. 젊어요 아주. 문화 청년다운. 이 시집이 그 선생님의 시세계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 6년 만에 나왔는데 그 앞으로 인터벌을 좀 줄여서 한 네 번째 시집을 내시고 아, 예. 그다음에 그 에너지를 좀 모아서 시선집도 한 번 내시고 예. 예. 그 신표균 문학의 꽃을 활짝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유. 혹시 여기에 실린 세 번째 시집에 실린 작품을 가져오신 게 있나요? 아, 여기에, 예. 마음 찾아, 이거는. 예, 요걸 한번. 네네. 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예, 예. 이 세 번째 시집에 마음 찾아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찾아. 신표균. 집 나간 마음. 찾아 나섰다가 길 잃고 헤매는 초심을 만나 되돌아온 그 자리 흔들렸던 마음도 돌아온 마음도 흔적 없이 초심의 그림자만 딛고 섰네. 이 시를 제가 어떤 분, 그, 도예가가, 네. 이걸, 접시에다가 새겨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해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선물을 해 주셨는데, 그 선물을 최근에, 제가 그 서재를 하나, 조그만 서재를 하나 한번 그 준비한다고 따로 혼자 조용히 좀 한다고 해서, 이사를 하면서, 내가 손수 밥을 끓여 먹기 시작해 봤습니다. 네. 최근에. 근데 그 접시를 꺼내가지고, 닦아가지고, 이제, 반찬을 담아가지고, 뭐, 숟가락도 얹고, 이래가지고, 밥을 먹는다가, 아, 그 접시 닦는데, 눈에 싹 그 시가 접시에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 그 시를,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 그냥, 그,
연작이라고 할까 뭐 이거 하나 흘려서 그걸 내가 이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네네. 에피타이저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에피타이저. 예, 에피타이저. 예. 도자기 접시에 새겨진 집 나간 마음 찾아 나섰다가 내 그림자만 데리고 왔네 란 식구에서 걸어나와 접시를 닦는다. 묵은 나이에 이가 빠져 잊고 살아온 무심을 낚으려 삼시세끼 때맞춰 에피타이저로 접시에 담긴 마음에 수저가 먼저 간다. 배고파 똥차는 소리에 늘 뒷전으로 밀려나 배고픈 마음 접시를 닦는다. 새삼스레 가슴 닦인 도자기 접시 그제야 뽀얗게 웃는다. 하, 아주 재밌습니다. 아, 이제 대담을 마칠 시간 다가왔는데 예. 제가 선생님이 걸어온 인생의 역정이라든가 그 문학적인 작업, 그리고 행복,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 이걸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그 좀 늦게 문학이라는 길에 접어든 분들 또 안 늦지 않았나 하면서 문학을 이렇게 문학 울타리를 넘어다 보는 분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는 그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 받을 만하다. 아이 너무 가찰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 너무 가찰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 늦게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아 난 너무 늦었어. 그리고 괜히 늦게 나온 문단에 나온 부분들에 대한 주눅이 좀 든다랄까 뭔가 좀 움츠러드는 마음을 그럴 필요 없어 라고 화개로 젖혀주신 분이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고 과찬. 그래서 이게 문학에는 다른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다 접어든 그 순간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기왕에 접어들었으면 뭔가 의미 있는 문학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자부심, 예. 그런 용기를 가지고 문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뭔가 힘을 주는 그런 시인으로 예. 그 높이 평가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진짜. 네. 진짜. 아무튼 지금 서울에 가 계시는데 그리고 또 현재 대구 도동 12동산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대구의 문호들이 함께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내려오시고 하는 그 일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멋진 작품 써내시고요. 예. 무엇보다도 도동 12동산 예. 세계적 명소화에 열정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단 듣기 뽑고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반가워. 반갑습니다. 초대해줘서 네. 고마워. 아이 그래 어제 뭐 갑자기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그 바쁠 텐데 시간을 내줘서 이렇게 그 일부러 또 뭐 마중까지 나와주고 또 우리 오래할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셋이 오랜만에 그 신장 가족들 만나서 했다. 고맙고 대구 있을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났지만 서울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만나는 게 좀 뜸했고 한두 달 지난만 궁금하기도 하고 마침 온다는 연락을 받고 마음속으로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저 상호이 형은 내가 참 늦깎이로 그 대구 문단에 등단을 해가지고 심상이고 뭐 대구 문단이고 아무도 모를 텐데 심상이 그때 그 봄총행관가 어디 뭐 의성에서 한다고 그때 처음 그 나를 일부러 나오라 그래가지고 처음 신고를 시켜서 아 그때 참 기억이 새록새록하다고 새록새록해서 얼마나 그 서먹서먹한 그런 자리였는데도 상호형이 그 일부러 안내를 하고 또 소개를 시키고 불편할까봐 배려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그 참
시골 생신같이 고운 마음씨를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아니, 그런 우정입니다. 아니 그때가 제가 대구 심상시인회 회장을 하고 있었을 때라서. 아 그때 회장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심상지를 통해서 등단한 사람이 대구에 한 서너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 출신 그 시인들하고 이 만나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때 한 여러 명 이제까지 연락이 안 됐는 그 시인들하고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 기회가 좋아서 하는 그런 기회가 이루어졌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장소가 김정일 회장 그 학교 의성 담비중학교 그것에 있잖아요. 그 재직한 학교 담비중학교 교장에서 만나고 옆 호수까지 가서 또 전심도 먹고 할 때 그때 그때 혼자 오셨는가 또 딴 사람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아니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신인은 나 혼자였고 그 식사를 왜 낙동강 건너 바로 그 옆에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래 점심 먹고 그랬는데 자 그때 그리고는 또 기억 하나 안 잊어지는 거는 우리 심상 총회 강원도 강원도 총회 갔을 때 그때 박형이 내 시 그 어느 잡지에 발표된 냉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냉이 시를 읽은 소감을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시가 단단하고 좋더라는 그 한마디가 그 등단 초기에 그게 참 격려가 되고 그 위로가 되고 그랬어요. 시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 선배 시인들이 이렇게 보고 시가 단단하다, 느슨하다든지 풀리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저는 아직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아니 기억하고 그러니까 있었네.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게 그 한마디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 기억하고 있죠. 등단 초기라도 얼마나 격려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그래? 앞으로도 꾸준히 지도 편달 잘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앞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자주 내려와서 만나기로 합시다. 자, 건강하시고 요즘은 서울 대구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1시간 30분 정도 3-40분만 오거든. 그래서 서울 중심가에서 변두리 가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거금을 들이가 차를 타고 온다는 것 자체가 보통 마음이 아니죠. 하여튼 뭐 앞으로 가끔 이렇게 만나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김정일 회장 큰일 하실 거니까 힘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좀 갑시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좀 도움이 되겠는데 서울이 떠나도 마음은 늘 대구. 아니 그럼. 아니 그리고 내가 늘 변함이 없는 것이 내 스스로인데 내 문학의 고향은 여기니까. 그리고 또 내 출생지가 대구 경북 여가 아이가. 고향이니까. 언젠가 또 상주 홍시를 맛봐야 되는데. 아 맞아. 요즘 지금 감 따러 진짜 얼마 있으면 감 따러 가야 되는데 감 따러 가실 시간이 안 나네. 고향에 감 따러.